우당탕탕 토끼 달리기 퍼니버니. 언덕을 가운데에 놓으세요. 카드를 섞어서 모두가 짓기 편한 곳에 두시고요. 각자 색을 정하고 토끼말 4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토끼말은 출발점에 놓습니다. 각자 토끼말을 4개씩 사용하지만 토끼말 하나만 당근 위에 올라가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오늘 날짜로부터 생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 한 장을 펼치면 돼요. 그러면 디딤돌이 그려져 있을 텐데 이 디딤돌만큼 가면 됩니다. 계속하게 이렇게 한 칸 가면 되겠네요. 토끼말을 움직일 때는 자신의 4개 토끼말 중에 어떤 것을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친구. 셋. 세컨. 잠깐. 움직일 때는 토끼가 없는 칸만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칸, 여기까지가 두 칸, 여기까지가 세 칸이에요. 3칸. 세 칸. 그런 친구가 하나, 둘, 셋. 당근 그림이 나왔을 때는 가운데 있는 당근을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돌려주세요. 주의사항! 토끼가 도착한 칸에 구멍이 있으면 구멍에 빠지는 거예요. 네. 구멍에 빠지면 다른 말로 잘 움직이면 되겠죠? 네. 어? 이가 나오면은 얘를 움직이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되면 빠지게 되거든? 빠지면은 얘는 이번 게임에선 다시 쓸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칸, 두 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칸, 두 칸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아 이거 살았다.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앞에 있는 토끼를 열심히 앞으로 보내면서 토끼가 빠질 것 같은 위협이 있을 때만 새로운 토끼를 추가하면서 좀 달리면 되겠네요. 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한 마리에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셨죠? 자 여러분들 생일 말해보세요. 9월이요? 11월 2월이요? 아 저 8월 생일이 제일 가까운 제가 먼저 할게요. 짠! 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어, 뭐야 먼저 하는 의의가 없네. 여기가 한 칸. 아유 그래도 선두야. 아까 당근 나올 확률 적다 그러지 않았어요? 25% 25% 다 터졌는데 이제? 아니 뭐야 뭐지? 사실 50%였던 거 아니에요? 50% 넘었는데 이미 확률을. 네 한 칸. 자, 쓰레기였지. 네. 비겁하게 저를 뛰어넘고 갑시다. 이거 자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 둘. 아하. 예. 어? 어? 먼저 선두가 됐네? 하지만. 야. 설마. 알자, 알자. 셋? 여기서라면은 하나, 둘, 셋. 분산 투자. 오, 분산 투자. 이렇게 딱 세 칸 땅 터지면 네. 어림도 당근. 없었고 바로 당근. 오케이.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신은 우리 버리지 않았어. 설마 했다. 당근 좀 흔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당근 좀 돌려주세요. 아 왜 한 칸이야? 근데 한 칸 어디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어, 두 칸이다. 아싸. 하나, 둘. 어, 당근도 봐. 당근, 당근. 어! 아니, 씨.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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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서 세 칸. 어? 하나, 둘, 셋. 우와! 여기서 당근이랑 앞지르고 내가 세 칸 나오면 이긴다. 보라색은 당근 뽑고. 아, 왜? 안 돼! 당근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나와? 흣! 오케이, 당근! 제발. 당근, 당근, 당근. 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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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